네, 그러면 신소장의 시그널 시작합니다. 벤자민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자 탄소 중립과 원전 참 대척점에 있는 주제 같은데요. 먼저 탄소 중립과 관련해서 좀 상황 짚어보고 두산중공업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탄소 중립 시대 지금 세계적인 흐름이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있는 그런 느낌인데 지금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어, 네, 이게, 탄소 중립이 좋긴 좋은데, 지금 다들 엇박자가 나고 있어요. 나라마다 사정이 다른데, 이게 어떤 무슨 약간 시대의 어젠, 아젠다처럼, 근데 여기 포함이 안 되면 뭐가 뒤쳐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됐었는데, 이제 좀그 러시아나 중국 쪽에서 빠지려다 보니, 중국이나 네. 러시아도 굉장히 강한 그 권력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약간 좀 무슨 2차, 3차 대전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의 그 시점에 참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참 혼란이 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게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가 오다 보니까 지금 예를 들어 어저께 그 지금 아직 그 한쪽의 그 대선 주자가 정해지진 않았는데 네. 홍준표 그전 대표죠. 전 대표가 어 자신은 아예 정말 그걸 다 없애버리겠다. 태양광 폭력 쪽을 아예 다뭐 그쪽을 중단을 시켜버리는 그 정도로 하고. 원전을 완전 부활시켜서 지금 당장 원전을 가동시키고 뭐 이런 정책을 또 발표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어느 쪽으로, 어느 쪽으로 손을 들어줄지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대선이 1년 안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네. 근데 지금 또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마지막 그 유럽 순방 중이에요. 근데 마침 순방 중에 일정들이 지금 중요한 그런 탄소 중립의 회의들이 아니면 뭐 G, G20이 열리고 막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임기 말의 그 어떤 그 일정을 이런 데서 어느 정도로 표현을 해놓을지, 그리고 대선 1년으로 들어서면서 또 어떤 정권이 잡아서 또 이게 완전히 바, 바뀔지. 예를 들어, 안철수 전 대표도 지금 뭐 지금 이 원전, 탈원전 이거는 지금 잘못됐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권이 연장되느냐, 뭐 교체되느냐에 따라 또 엄청난 혼란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일단 전 세계적인 흐름은 약간의 좀 차별화가 되는데 어쨌든 대표적으로는 탄소 중립으로 간다고 선언을 했는데 또결 결마다 또 달라요. 일단은 G20 정상회의 참석자 유럽 순방 중에서첫 일정들이 그쪽으로 다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마크롱 대통령하고 정상회담을 미니 정상회담을 가졌어요. 근데 네. 여기서 약간 립서비스인지 모르겠는데 서로 하나씩 축하를 했죠. 한국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 이거 목표를 상향한, 거, 상향한 것을 축하한다. 어쨌든 그 프랑스 한국은 또 프랑스한테 이랬죠.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법제화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 근데 그 이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또 달라요. 그리고 지금 일단 팩트만 얘기드린 거고 그 다음에 가장 지금 최근 소식은 지금 이제 영국으로 이동했죠. 지금 실시간으로 계속 나오고 있죠. 이, 이탈리아 로마에 있다가 네. 문재 인 대통령이 지금 어 아침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아침에 지금 영국으로 이동한 걸로 나오고 있죠. 영국에서 지금 COP 26이 개최가 되거든요. 이게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라고 지금 매년 열리고 있는데 31일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이탈리아 로마에서 글래스고로 넘어간 거예요. 네. 근데 여기가 COP가 기후 변화에 관한 국제 사회 의 최고 의사 결정 기구가 되었거든요, 지금. 이게 95년도부터 1년도 안 빠지고 매년 개최가 되었고 가장 중요한 게 2015년도에 프랑스 파리에서 제21차 총 총회 이때 지구의 평균 기온의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과 비교했을 때 1.5도 이하로 제한하자고 목표를 설정을 했어요. 그리고 근데 이게 파리 협정이 파리 협정이라고 불리우는데 이거를 이행하는 원년이 바로 올해예요. 이행하는 원년이. 근데 이게 커다란 이제 딱 어젠다 계획만 딱 잡아 놓은 상태고 여기서 이제 자세한 그 세부적인 내용을 합의해야 되는 게 올해의 그 관건이에요 지금. 그래서 올해 당사국 총회에서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해서 1.5도 C 이하로 제한한 파리 협정의 세부 이행 규칙을 완성하는 게 과제인데 문제는. 여기서 이제 몇 년간에 이제 막 나라에서 정권도 교체되는 시기에 나라 온 국가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 감축 목표가 우리가 하기에는 너무 버겁다 뭐 이런 나라도 있고 이렇게 된 거예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할 예정이고요. 여기서 근데 여기서 시진핑 국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그리고 보우소나로브 브라질 대통령 이 탄소 배출이 많은 나라들 아니면은 뒤늦게 약간 개발도상국이라고. 중국도 지투라고 우기면서 이쪽에서는 또개발도상국이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점 여기서는 다 불참 선언을 해버렸거든요, 아예.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약간 어긋나죠. 그러니까 갈 사람은 가고 안갈 사람은 안 가는 걸로 지금 돼버렸는데 우리나라는 일단 여기에 지금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양새로 갔어요, 일단은. 근데 우리나라도 정권 인기 말이라는 것을 고려를 해야 되고 어쨌든 COP26에서 2015년 파리 협정에서 나왔던 이 1.5도 씨 이하로 제한하자. 요거에 대한 세부 계획이 어느 정도로 나오느냐 고거를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속보로 한번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예 일단 뭐 탄소 배출이 많은 뭐 중국과 러시아가 부참해서 이 COP 회의가 뭐 효과가 있을지는 좀, 어, 좀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크롱 대통령이 그 원전에 힘을 얻는 정책을 발표를 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원래 대척점에 있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지금. 네. 탄소 중립과 원전은 양립할 수 없다. 지금 우리도 원래 정권 초기에는 이렇게 갔잖아요. 그래서 뭐 태양광 풍력에 완전히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가다가 정권 중반이 지나면서 뭐 한수원도 뭐 들고 일어나고 감사원도 갑자기 뭐탈저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이러면서 정권 인기말로 가면서 힘도 빠지고 이러면서 지금 약간 탈원전에 대해서 좀 중립적인 입장으로 전부 돌아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마크롱 대통령이 10월 12일 날 프랑스 2030이라는 이라는 그 계획을 발표했어요. 약간 예전에 무슨 미국에서 나온 뉴딜 행착식으로 엄청나게 큰 정책을 발표했거든요. 예. 에너지, 교통, 바이오, 자본시장, 전자부품, 농업 분야 모든 분야를 총망라해서 어떤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발표했어요. 5년간 300억 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41조 원을 투자하는 엄청난 계획인데 여기에서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10억 유로를 투자한 우리나라 돈으로 1조 3,800억 원이요. 소형 모듈형 원자로 SMR이죠. 우리나라에서 계속 이슈화가 되고 있는 지금. 네. 그거랑 원전 폐기물 관리 개선하는 데이 돈을 쏟아붓겠다. 이거를 발표했어요. 를 그러니까 아까 전에 그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랑 마크롱 대통령이랑 미니 정상회담을 가졌다고 했죠 서두에 네. 거기서 서로 칭찬을 했다고 했잖아요 한국의 NDC 상향한 거랑 프랑스 2050 탄소중립 목표 법제한 것을 서로 칭찬을 했는데 근데 10월 1 2일날 발표한 마크롱 대통령의 내용을 보면은 원자력을 개발한다 원전 개발에 힘을 또 실어준다고 했다 어 그런데 그러면 이건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게좀 달라지는 거죠 어 분명히 탄소중립으로 간다고 했는데 그 길에 원전이 있다고. 그러니까 원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무슨 완전 뭐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원전도 탈 원전 아니 원전도 이 탄소 중립으로 가는데 필요한 에너지원이었던 거죠. 지금 그래서 수소 기가 팩토리 두고 설립하고 태양광 해상폭력 발전에 5억 유로 투자하는 거. 요게 있는데 5억 유로 투자하는 거에 두 배를 소형 모듈형 원자로 개발하고 원전 폐기물 관리 개선에 쏟는다고 마크롱 대통령이 발표를 했어요 근데 프랑스는 탄소 중립에 지금 적극 참여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렇죠 이걸 양립해서 간다는 얘기죠 그, 그 프랑스도 네. 그래서 이 지금 탄소 중립으로 가는 길에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이런 유럽의 국가들이 원전을 같이 껴서 태양광 풍력 수소 원전 이렇게 에너지원을 다 같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탈원전에 대해서 굉장히 논리를 강화하는 그쪽이 아니 이 원전이 이 청정 에너지 원이고 탄소 중립으로 가는데 필요한 에너지 원이다. 이걸 주장하고 있고 여기 지금 힘이 실리고 있는 거죠. 네, 네. 이 탄소 중립에 가는 길에 이 원전도 하나의 에너지 원이다 이렇게 밝혀주셨 말씀을 주셨고요.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탄소 중립과 원전과 관련해서 아주 격론이 벌어지고 있죠. 네, 우리나라는 이게 너무 지금 그래서 대립으로 가고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지금 네. 탄소 중립 위원회는 지금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거고. 한수원은 원자력, 그, 원자력을 운영하는 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태생이 탄소중립위원회와 한수원이 이 격돌할 수밖에 없는데, 이 프랑스나 영국이나 이 사례를 보면은 지금 원전은, 그쵸? 탈원전을 해서 탄소중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원전은 같이 그 에너지원의 리스트에 있, 있는 상태로 가는 걸로 지금 유럽은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우리나라 완전 대척점에 이르렀죠. 지금 탄, 탄소중립위원회에서 10월 18일날, 두 가지 최종 안을 내놨는데, 그 중에 A 안을 보면은, 네.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최대 70.8%까지 확대하겠다. 이 안이 있어요. 근데 원전 발전 비중을 6.1%로 축소하겠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지금 탄소중립위원회는? 네. 탄소중립위원회는 원전 비중을 축소하는 쪽으로 가자는, 가자는 거예요, 결국. 근데 한수원이 그래서 의견서를 냈어요. 탄소중립 추진 체계를 정립하고 원전 역할을 제고해야 된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무탄소 신전원으로 소형 모듈, 모듈 원전을 포함을 해야 된다. 그리고 수소 공급에서도 원전을 활용한 그린 수소를 확대해야 된다. 그러니까 원전을 수소하면, 원전을 활용하면 그린 수소, 우리가 그레이 수소부터 시작해서 그린 수소까지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그린 수소로 가야 돼요. 그린 수소가 정말 우리가 말하는 청정 에너지원이고, 대부분 그레이 수소라고 불리우는 그 수소는 수소임에도 불구하고, 그레이, 조금 혼탁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린 수소로 가야 되는데 원전을 활용하면 글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수원의 주장은 원전을 그렇게 축소를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탄중의 네. 입장과 대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 완전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어서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정상은 지금 나가서 탄소 중립을 굉장히 상향하는 것을 외치고 있고 나라에서는 지금 이게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어쨌든 이 콜라를 좀 정리를 그렇죠. 해야 될것 같네요. 정리가 돼야 되는데, 정리가 지금 될 기미가 보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아까 이야기 하셨던 SNR, 소형 모듈 원자로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죠. 네. 그래서 전 제가 뭐 여기서 뭐 VS를 갈라서 한쪽 의견을 하, 할 생각도 없고, 그럴 필요가 없죠. 그럴 필요가 없고,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하게 똑같이 나오는 것만 찾으면 돼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이 탄소 중립으로 가는, 가는 게, 탄소 중립으로 가려고 하니까 지금 거기 나가 있는 거예요, 마크롱 대통령도. 탄소 중립을 가기 싫으면 중국, 러시아, 브라질처럼 참석을 안 했겠죠, 아예. 근데 마크롱 대통령은 참석하죠? 탄소 중립을 외치고 있죠? 근데 원전을, 원전에는 힘을 실어주고 있어요. 근데 거기 나온 게 SMR이 나왔죠. 여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나라도 한수원이 지금 계속 그 탄소중립위원회랑 반대되는 의견을 내, 내놓고 있는데 여기에 나온 게 SMR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는 SMR이에요. 원전을, 네. 원전을 가져가는 쪽도 원전을 조금 줄이더라도 그래도 정부정책에 따라가면서 원전을 포기하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쪽도 SMR이라는 소형 모듈 원전은 지금 다들 포함해야 된다는 의견을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SMR이라는 게 아, 지금 중요하구나. 이렇게 당연히 예상할 수 밖에 없죠. 그리고 10월 19일 날,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아까 전에 그 프랑스, 프랑스에서 10월 12일 날 프랑스 2030을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 바로 일주일 뒤에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도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원전 산업 투자를 해야 된다고 천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미국이라는 북미의 어떤 거대한 국가가 있고 이 영, 이 유럽에는 영국과 프랑스라는 거대한 두 나라가 있잖아요. 두 나라 다 원전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자민당 간사장, 간사장 아, 아마리 아키라 이분이죠. 이분도 노후 원전. 일본은 특히나 원전에 대해서 지금 민감한, 그렇잖아요. 지금 그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바다에 막 방류를 하느니 많이 이러고 있는데, 그래서 노후 원전들을 SMR로 대체해야 된다. 이, 이걸 언급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 원전을, 원전에 지금 일본처럼 타격을 입어가지고 원전을 좀 줄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 나라. 아니면 영국이나 지금 그 프랑스처럼 아직도 원전 비중이 높아가지고 이걸 완전 다 없애고 탈원전을 해서 독일처럼 아예 가기가 어려운 모델을 갖고 있는 나라. 근데 탄소 중립을 해야 되긴 하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에서 똑같이, 똑같이 외치고 있는 게 SMR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원전은 보면은 이제 뭐 탄소 중립위원회는 한수원의 입장만 보면은 극명하게 대립하는 쪽으로 한, 한쪽에 죽어야 되는 쪽으로 보이지만 네. 전 세계적으로 흐름을 보면 SMR을 포함한 원전의 역할이 탄소 중립으로 가는데 빠질 수가 없는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SMR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하면 되겠죠. 우리가 뭐 VS에 뛰어들어서 그그 그 논란을 하는 그 토론을 하시는 분은 다른 분들이 계세요. 다 사회적으로 그분들이 하시면 되고 각자의 역할에 맞게 하시면 되고 우리는 우리는 SMR이란 게 중요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니까 SMR에 관련된 주식을 네. 우리는 투자하는 게 주식 투자자의 그런 어떤. 권리, 권리자 의무겠죠 네자 smr 굉장히 지금 중요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방금 전에 이야기 했던 대로 그럼 smr과 관련된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뭐 아주 뭐 특별하지 않습니다 다 아는 종목이고요 두산 중공업입니다 네 왜냐면 이게 이게 아까 탄소 중립위원회 한수원이 정말 vs로 완전 시속 게임 극과 극에 있잖아요 이게 근데 바로 그렇게 가장 흔들린 게 두산 중공업이잖아요 두산 중공업이 원자력으로 굉장히. 크고 레퍼런스도 많이 남겼는데 갑자기 너무 탈 원전 정책이란 게 태양광 풍력하고 완전 극명에 갈려버리면서 마치 두산중공업이 무슨 그 원자력이 빠지면 완전히 몰락하는 실제로도 그만큼 뭐 정리해고도 당하고 막 그랬죠. 완전 몰락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정권 중반기로 올라오면서 세계적인 흐름도 있고 원자력이 살아나면서 어 두산중공업이 이렇게 원자력이 완전 히 빠져가지고 망할 기업은 아닌데 이 소형 SMR이라는 이그 기술이 있는 거예요. 지금 지난해 7월달에 커다란 하나의 그 협업을 발표했거든요. 4,400만 달러 규모로 지분을 투자했는데 미국의 SMR 기업이 있습니다. New Scale Power. 이 회사에 4,400만 달러를 투자했어요. 를 이게 SMR 수출 우리 그 우리나라에서 수출 가능한 SMR 모델을 제작 중인데 이 미국의 회사랑 협업을 했다. 그러니까 두산중공업은 뭐 두산중공업이 해상풍력을 해서 이제 풍력적으로 간다 이런다고 해서 완전히 뭐 풍력으로 전환했냐? 아니에요. 원전에 그동안 그 기술력을 축적을 해놓은 것을 SMR로 전환을 잘 시켰죠. 그리고 그래서 지금 양이 양수 겸장을 가진 거예요. 두산중공업은 지금 뭐 풍력이 뭐 풍력이 태양광의 효율이 떨어지고 뭐 빛이 나오는 그 우리 빛 비치는 어, 시간이 별로 없고 바람이 뭐 바람은 별로 뭐 부는 쪽 부는 나라가 없다. 부는 지역이 없다. 그래서 효율이 많이 떨어지고 이쪽으로 완전히 갔을 때 원전이 없으면 과연 이게 에너지원으로서 가치가 있겠느냐 이 시점이 와버리니까 두산중업은 어 우리 원자력 오래, 오랫동안 해왔는데 이래서 강점이 있는 거야 우리 해상풍력도 하잖아 그래서 SMR은 원자로랑 증기발송기 증기발생기를 하나의 용기에 같이 담아가지고 300 메가와트 이하로 조그맣게 만든 원전이에요 이게 뭐가 좋냐면 일단은 우리가 원, 원자력, 그 항상 난리가 나는 게, 우리의, 우리 예를 들어, 우리 그 사고,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 옆에 무슨 문화센터나 스타필드 같은 그런 쇼핑몰이 들어온다고 하면 좋아하세요. 근데 원자력, 원자력 발전 단지가 들어온다, 발전소가 들어온다? 그럼 난리가 나버려요. 네, 난리가. 그렇죠. 정말 난리가 나서 그게 몇 년이 걸려요. 보상도 엄청나게 해줘야 되고, 거기에 비해 소규모 원전은 그 논란에서 벗어날 수가, 벗어나기가 쉬워요. 규모 자체가 작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왜 아까 전에, 아까 전에 나왔죠 그린 수소를 만들 수 있는데 원전 개발을 하면 그린 수소를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smr에서 발생하는 고온의 증기를 활용하면 값싼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데 이게 그린 수소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원전을 원전을 계속 그 원전 개발을 열심히 해서 그린 수소를 만들 수 있다 아까 영국에서 말했나요 예, 영국에서 말을 했죠. 영국에서 말을 했고, 한수원에서도, 한수원에서도 말을 했죠. 한수원에서도 수소를 공급해서, 수소 공급에서 원전을 활용한 그린 수소를 활, 확대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 한수원도 마찬가지 한수원이 지금 뭐 탄소중립위원회 그, 어, 원전을, 축, 원전을 축소한다는 이거에, 이거에서 뭔가 연구 결과를 내놔서 반박을 해야 될거아니야 그래서 이 반박자료를 하는 거야 자, SMR 원전 축소하지 마세요. SMR로 만약에 이 발전을 하면 이 고온의 증기를 활용해서 고, 값싼 수소를 나오게 만들 수가 있는데 왜 원자력 에너지를 포기합니까? 탄소 중립위원회한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 손은 지금 이 기술을 개발 중이에요. 한 손이 SMR에서 그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기 때문에 SMR의 그 활용도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근데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 이제 SMR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주목받는 업체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두슬라 두슬라 하면서 굉장히 응원을 하고 계신데 두산 중업이 그뭐 두슬라만큼 뭐테슬라에그 비교해서 만든 언어잖아요. 그럼 뭐 테슬라는 워낙에 많이 가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물론 그렇게 많이 간다고 이름을 붙인 건 아닐 거예요. 어떤 테슬라가 시대를 뭐 시대에 어떤 화두를 던지고 시대를 완전 변혁을 시켜서 그거에 맞는 업그레이드를 나온 거잖아요. 두산중공업도 마찬가지예요. 뭐 테슬라랑 업종이 다르고 다 결이 다르지만 그런 거를 아마 원하셔서 이름을 붙이셨을 거예요. SMR이란 것을 지금 던졌는데 지금 화두가 영국이나 미국이나 유럽 이거 그 프랑스를 봤을 때 아, SMR은 이 탈원전 정책 정책과 정책이 무슨 탄소 중립으로 가는데 반대되는 게 아니라 원전이 같이 가고 가야 되는 거고 SMR은 꼭 들어가야 되는 거다.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건 두산중공업이고, 그럼 그 화두를 던졌고 거기서 역할을 하면 업그레이드가 될 건데 그게 그게 결국에는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가 던진 그 테슬라의 업그레이드 그거랑 굉장히 유사하다. 아마 그래서 붙여 붙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두산중공업이 결국에는 이그 주가의 흐름도 SMR의 그 어떤 던진 그 파장 그 정도만큼 업그레이드 될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정권이 어디로 바뀔지 모르겠으나 정권이 만약에 완전 반대 대척점 적으로 바뀌면 더 부흥을 할 거고 완전 대척점 적으로 바뀌지 않는다고 해도 지금 세계의 흐름을 봤을 때 S M R을 빼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원전을 포기하고 갈 수는 없다. 그리고 그래서 정부 당국자도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는 이거는 60년 원전학 발전은 향후 60년까지 이제 포기할 수가 없는 정책이다. 정부 당국자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정권 초기에 일어났던 VS의 그 어떤 뜨거운 관점이 지났어요. 그게 그 논리가, 그 논리가 초반에는 너무 서로를 서로를 죽이려고 이게 1%도 포기할 수 없는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렇게 돼버린 건데 지금은 약간 다들 이성을 찾고, 그쵸? 어떤 연구 결과에 바탕된 걸로 가고 있기 때문에 다들 인정 하고 있어요. 지금 태양광 풍력으로 100%못 가는 걸 당연시 되고 있기 때문에 원자력은 절대 포기하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산중업이 지금 암울한 그 과정은 다 지났어요, 지금. 이제는 어떤 좀이 과정 속에서 탄소중립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원전이 해야 될 역할에 좀더 초점이 맞춰지고, 맞춰질 것이기 때문에 초반에 겪었던 그런 탈원전에 대한 아픔으로 인해서 시속 끝에 있었던 그 부분. 그 부분은 이제 지나버렸어요. 이제 두산중업 주주분들은 조금 더 좋은 미래가 다가올 수 있다. 지금 밑바닥에서 오르는 거는 어떤 그 꺾는 시초 시초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좀더 저는 이번 년도 말부터 시작해서 내년까지 좀더 밝은 미래가 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두산중공이 두산 좀 관심을 네. 가지셔야 될것 같아요. 원자재 슈로 이제 다시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럼 투자 전략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이게 워낙 제도가 복잡하게 맞붙이고 있어서 복잡한 얘기들을 드렸는데 일단 두산중업이 아주 크게 봤을 때 연봉상으로. 이거 너무 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왜냐면 이런 원자료가 아까 60년 동안 발전해야 되고 길잖아요. 그러니까 길게도 한번 봐야 되거든요. 20년 봉을 지금 건드리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20선이란 거 어디든 중요해요. 일봉, 주봉, 월봉, 연봉이든 다 중요한데, 거기를 한번 뚫었거든요. 뚫었다가 밑으로 내려왔죠. 거기가 뚫리는 라인이 한 4만원 라인이에요. 거기만 뚫리면 위로 확 열릴 수가 있어요. 이게. 두산중업이. 아까 말했듯이 SMR이 있는데, 원전 원전 때문에 워낙 탈원전 정책에 타격을 받아가지고 해상풍력 쪽으로 많이 개발해 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탈원전 정책 때문에 해상풍력으로 가서 거기를 많이 개발해 놨는데 탈원전 정책이 옅어지면서 원전도 살아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이 양수 겸장이 돼버리니까 얘는 그러면 태양광 풍력 에너지 여기에다가 이그 탈원전 정책에 반대되었던 원전까지 살아나니까 두 개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4만 원대는 일단 좀 바라볼 수 있는 네. 네, 수준으로 갈수 있을 것 같고요. 6월 달에 기록했던 32,000원을 넘어서 저는 일단 1차 목표로 4만원 이 정도를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쪽이 빨리 달성이 된다고 하면 그 이상도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네. 두슬라, 두슬라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은 상승도 기대해 볼 수가 있다. 네, 4만원대까지 상승. 네, 내년에 가능하다. 한번 기대해 보시기 네.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